의도도 매우 심플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수많은 기업 중에서 왜 우리 기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수많은 직업과 직무 중에서 왜 하필 이 분야를 선택했는지, 두 가지 다 궁금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내용들을 기술하다 보면 우리 회사, 지원하려는 그 회사에 대한 관심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직무를 정말 이름만 보고 지원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지원 동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피해야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요구하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기사도 검색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들을 조사를 하게 되죠. 또한 그런 사전조사가 없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도 보고 막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내용도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자기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의 내용들을 첫 번째로 많이 인용을 하는 실수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동기의 처음 부분은 기사가 아닌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논문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논문이나 기사처럼 그런 내용들을 인용해서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원 동기가 처음에는 좀 담겨져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원 회사를 준비할 때는 거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죠. 그러면 홈페이지에 사실 나쁜 내용 들어가 있는 기업 거의 없습니다.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가보니까 잘 몰랐는데 복지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한 거기에 직무 인터뷰를 한 선배들의 내용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점점 막 빠져듭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그 회사의 좋은 점들을 나열하는 실수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좋은 점들이 사실인데 어떡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좋은 점들을 그 기업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좋은 점들이 좋아서 다니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나열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지원 동기만 기재하는 겁니다. 아니, 지원 동기를 물어서 내가 지원 동기를 썼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보면은요, 지원 동기를 묻는다고 해서 정말 지원 동기만 순수하게 작성하진 않으십니다. 서론에는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지만 본론 부분에서는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를 타당성 있게 근거를 제시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묻는 질문이 지원 동기라고 해서 지원 동기만 작성하고 딱 끝내시지 마시고요. 나는 이러한 점이 좋아서 여길 지원했다. 본론으로는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뽑혀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어필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 곳을 지원하실 때 지원 동기를 모두 동일하게 제출하는 실수들이 좀 있습니다. 직무 분야가 똑같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해외 영업 직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A 기업의 해외 영업과 B 기업의 해외 영업이 하는 과업이나 요구하는 역량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들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는 것은 합격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열심히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지원 동기의 일부 중요한 내용만큼은 우리가 매번 지원하시는 곳에 맞춰서 새롭게 작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러한 세 가지 항목들이 이 지원 동기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져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회사를 내가 지원하는 이유, 그리고 이 직무를 지원하는 동기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실 때 기업과 혹은 직무와의 나의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포함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게 어떠한 얘기냐면요, 내가 그냥 신문 기사로나 그냥 정보 홈페이지 내용으로 접한 것들, 그것은 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그 기업이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매력을 느낀 기업이, 그냥 막연하게 매력을 느꼈던 기업을 지원할 때 그 회사는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해당 매장에 대해 가서 직접 관찰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딱 두 번 간 게 아니라 사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서 고객의 입장으로 물건을 샀기도 하고 뭐 이랬지만 제가 그때 관찰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이 기업에 정말 입사를 해서 이 기업을 함께 성장시켜야 하는 직원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그 매장이나 상품의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관찰했더니 정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논문처럼 작성했었던 앞단의 내용들을 다 지우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내용들을 생생하게 좀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에피소드는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곳에 기업이 내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카테고리 산업군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기업에 직접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꼭 한번 만나보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내 주변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
회사를 꼭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비슷한 내가 지원 분야와 비슷한 직무를 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꼭 직접 만나보셔서 직무 인터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가 어떠한 분야고, 또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라면 또 내가 지금 준비할 때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인터뷰를 해보시면 너무 좋겠죠. 두 번째는, 내가 지원 동기를 썼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했다, 그래서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흥미를 느껴서 이렇게 준비했고 나는 이런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써놓으신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혹시 이런 세 가지 내용 중에서 내게 빠진 고리가 없는가 라는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